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올해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늘 KMW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주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실적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증권사에서도 투자 의견 하나금융투자인데요.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12만 원 유지를 했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 와이러스와 함께 네트워크 장비 중에 탑픽 종목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주가에 이를 좀 충분히 반영한 상황이고 북미, 일본, 인도, 국내 시장 중심으로 5G 발주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 하반기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 이후 사물 인터넷 이 서비스 여러 가지 뭐 본격화에 따라서 진짜 5G 시장으로 진입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국내 5G 관련주들이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지금은 괜찮다라고 보여지면서 장기적으로 적극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KMW는 실적으로 볼 때요. 네트워크 장비 중에 업종 특성상 수주 성과가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올 여름에나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나 그 업종 특성상 수주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봐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올해 상반기 KMW 실적은 이미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를 보면서 지금을 또 도약의 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실적 회복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KMW와 거래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인도, 북미, 일본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반기 조금 더 지나면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가 캐나다 사스크텔의 5G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된 데 이어서 앞서서 뭐 인도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인도 신규 주파수 경매가 종료된 직후 릴라이언스 지오 공급사로 재지정된 이슈도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KMW가 삼성을 통해서 뭐 캐나다, 인도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안테나나 필터 공급하잖아요. 그 이슈 함께 보시고요. 인도 주파수 경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릴라이언스 지오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고주파수 대역은 아닙니다. 주파수 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5G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LTE 장비 물량을 더욱더 공급할 그 부분을 확대해서 공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그런 조금 더 비중 확대 그리고 이게 인도 시장에 대한 그 캐펙스가 조금 더 확대되는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흐름들 작년 올해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 여름부터는 국내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5G 투자가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국내의 5G 트래픽의 LTE 85%까지 높아진 반면 트래픽이 하지만 기지국수 같은 경우에는 LTE 1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래서 5G 가입자들이 커버리지 불만도 있고 더불어 LTE 가입자들의 속도 저하 이슈까지 벌진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요구,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년 3분기 수준의 5G 투자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에의 수주 성과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오고 그리고 주가도 괜찮을 것이다. 상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5G 전체 트래픽에 대해서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19년부터 작년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 거고 올해도 5G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면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5G 순증 가입자 수도 올해 좀 작년에 이어서 좀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기울기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12만 원 유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KT 중요한 이슈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29일 주총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에 주총을 하는데 주총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배당금 확대 그리고 미디어 컨트롤 타워 설립, K뱅크 상장 IPO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게 앞으로 이슈화될 공산이 크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IPO까지 염두에 둔다면 기업가치 재평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K뱅크 역시 카카오뱅크 이 높은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KT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증권사의 애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뱅크 기업 가치가 4조 원이라면 KT 기업 가치가 1조 원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 은행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제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었죠. 그런데 최근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역시 KT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1분기 실적 시즌을 돌입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완벽한 실적을 보여줄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전화 ARPU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라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 전분기 대비해서 1% 성장하면서 올해 3% 이상 ARPU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비용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연결 영업이 같은 경우에도 7% 성장할 것이다. 이익 구조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6%에 달하는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면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적도 좋은데 기대 배당 수익률까지 6% 높은 그런 수익률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이거는 격포제가 아닌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파악했다라는 데에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를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거는 앞서 언급해드린 KT 분기별로 이동전화의 ARPU 전망인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호실적 속에서도 이런 것이 예상된다라는 데 주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KT의 분기별 수익 예상을 올해 좀 펼쳐봤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영업이익 역시 올라가는 흐름들로 큰 회손 없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기부터 더 높은 이동전화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이익 모멘텀이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대 배당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서 K뱅크와 더불어서 향후 설립이 기대가 되는 미디어 컨트롤 타워, 스튜디오 진이 이 설립 이슈 있었잖아요. 자회사, 그 전문 플랫폼 기업인데 그룹 내 플랫폼 기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고 아무래도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증권사 애널의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이 부분 좀 보시고요. 또 경영진 역시 수익성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게 별로 없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 3만 5천 원 유지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올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께는 좀 다가왔는지 증권사 애널의 분석 잘 느껴보시면서 투자 판단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KT와 KMW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